5시에 깼다가 다시 잤다가 6시에 깼다가 다시 잤다가 7시에 깼다가 다시 잤다가 지금 7시 50분 머리 감고 급하게 옷 갈아입고 7시 40분쯤에 8시 10분에 나가니까 한 40분 정도 뒤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20분 뒤? 18분 뒤 18분 뒤 40분보다 18분 뒤 추워 좀 누워있다 갈게요. 춥다. 뭐 같이 갖고 온 건데 약간 술만 돼가지고 오늘 점심 만두고 치킨다가 매운맛 좋아요. 하루 종일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조금 잘 돼서 조금 10% 이렇게 잘 돼서 좀 미안해 안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저희 미안한 거 샀습니다. 이왕 남겨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역시가 5,000원짜리 다용도 카고팝 수납하는 거 집 가서 정리 좀 하려고. 부추밥 가져갔었는데 싸놓고 안 먹었어. 차가운데 그냥 먹을래요. 데워 먹는 건 맛없어. 차갑게 먹어야 맛있어요. 사실 데워도 맛있어요. 근데 제 취향이에요. 오늘 만두국 먹었어가지고 만두국 맛있었는데 점심으로 유부초밥을 안 먹었어. 그래서 뒤늦게 먹었나봐요. 맛있다. 냠냠. 맛있는데 나는? 맛있어. 짱이야 최고. 이거 다리고요. 떡볶이, 튀김, 주먹밥, 햄버거 맛있겠다. 제일 좋아해요. 치즈랑 야채 있고, 떡꼬치, 떡, 닭꼬치, 튀김, 오이까지. 그리고 금액이 25,500원으로 받았는데, 굉장히 잘 먹겠습니다. 콜라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와. 밤에 먹는 떡볶이 배불러서 뭐지? 유부초밥 먹고 얼마 안 먹었는데도 배불러갖고 안 먹다가 또 이제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배고파져서 밤에 12시쯤 넘어서 야식으로 떡볶이를 데워서 먹습니다. 맛있겠죠? 18간장님 좋아요. 통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전 소스도 맛있을 것 같고 다른 것도 많이 시켜줬으니까 맛나게 먹을게요. 나름 양 많지 않나 그래도 적당히 맛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름이 짱문식이었나? 거기서 시켜준 거라 그러는데 좋네요. 여기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귀를 좀 파는데 갑자기 뒤에서 서랍장 균형이 안 맞아서 두드러기 열리더니 제 팔에 팍 하고 쳤거든요. 그래서 귀를 그 살짝 들어가 있던 그 면봉 같은 귀개가 나무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푹 하고 쑤신 거예요. 귀 안쪽으로. 귀가 너무 아픈 거야. 순간 악! 하고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그 뒤로 귀가 잘 막 맹맹하게 들린다 되나? 웅웅웅 들리고 잘 안 들리고 귀가 자꾸 이렇게 아파요. 계속. 상처가 좀 났는지 그래서 내일 심하면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리하면 괜히 잤나? 아 근데 정리해서 좋긴 좋았어요. 정리를 어떻게 하긴 했거든요. 네, 여기 박스 안에 있던 거를 새로 산 박스에 넣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박스에 들어있던 거 여기 다시 넣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확실히 정리하는 게 안 정리한 것보다 깨끗해. 떡볶이도 좀 먹어서 좀 남긴 했는데 일단 새벽에 배고픔 먹든지 아니면 내일 먹든지 할 거예요. 좋네요. 7시 지금은 32분. 7시 일어나서 머리 감고 못 갈아입고 한 10분 동안 화장실에 20분 정도 있다가 10분 동안 머리 감고 떡볶이는 전부 없었어요.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물이 없어가지고 어제 먹고 나면 먹는데 데우니까 맛있어. 어제는 2시쯤 잤는데 생각보다 좀 늦게 잔 것 같은데 아 비슷하게 잤는데
근데 회치리를 한 것도 좋네. 떡볶이도 맛있어요. 다 먹고 갈 때야, 아침으로. 맛있어서 좋아요. 마무리 계란. 얘는 주니어 네이버 옛날에 힙합 모자와 마무리 패션? 그것처럼 마무리 계란. 아침에는 마무리 계란. 아, 근데 옷, 어묵이 하나 있었어. 안 보이는데. 이거 먹고, 어묵 먹고. 맛있어. 떡볶이 계란이지. 고추장 양념이 진한 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신난다, 아침부터. 떡볶이 안 할라 했는데. 3,500원. 신용카드를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넣어주세요. 영수증을 출력하시기.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상이 너무 받고 싶었어. 원래 받고 싶었는 걸. 궁금해. 아리아나 내꺼 잠지. 아, 추워.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이게 예전 전 꿈만 아니면 돼. 꿈이도 귀엽겠는데. 안 돼. 이런 말 하면 꼭 나오던데. 안 되는데. 차라리 유리라도 청소하는데. 맹구가 진짜 되게 불안해져. 아, 깜짝 환승이 어떻게 힘들어. 나가면 제발 아니야. 나가면 절대. 키워도 절대. 그냥. 속상은 꼬마리면.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맛을 좀 2,000원 정도 넣으니까. 그냥 철수에 쌍꺼풀도 나왔으니까 쌍꺼풀에 잠을 파자마 짱구랑 그냥 유치원 철수 차라리 유치원 짱구랑 같이 나와주시. 아무튼 귀엽다. 철수가 나왔네. 나름 만족입니다. 손이었으면 난 슬펐을 거라. 이꼬끼면 제가 약 먹을 때 많이 써서 약품으로 쓸거예요. 플라스틱 그릇이 아깝다. 그냥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 마이키를 확인. 바닥에 줄거고. 아니 원래 이런 화장실에서 잡던 거긴 한데 나름 아침 조회 시간 10분 20분 남았는데 평범팬 다 떨어져서 급히 자러 가서 점심을 취해. 평범팬은 괜찮은데 10시야. 이제 점심시간에 가야 돼. 맨날 점심에 오다가 아침에 급하게 오니까 닫혀있네. 에이씨. 괜히 왔어. 땀 뺐어. 운동하는데 배 아프지. 아침에 스타벅스 온 적. 그래도 날씨는 좋다. 잠깐 답답했는데 밖에 걷는다 생각하고. 걸읍시다. 집에 다 갑시다. 고고.